건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9편에서 81편입니다. 79편 13절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79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고난의 시기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지를 묻고 호소함으로써 언젠가는 고난의 시기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목장의 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80편 19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과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번성이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처럼 이끌어주신 결과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1편 1절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81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축제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힘이 나오는 근원이 되심을 생각하며 기쁨을 가지고 즐거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향하여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그들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신앙으로 살아간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만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방치하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목자와 양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